자, 이거 그냥 처음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Some resources. 어떤 자원들과 decisions, 결정들과 or activities, 활동들. 이런 것들은요. Important. 자, 얘들아. 기울임체 나왔어. 그럼 이거 중요한 키워드죠. 중요해. 어떤 것들은 중요해. 중요하다는 게 뭔데? 부연 설명 나왔네요. Highly valuable on average.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매우 귀중하다 이거죠. 어떤 것들은 평균적으로 매우 귀중해.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while. while은 반면에잖아. 반면에 다른 것들은 또 어때? pivotal. 피벗이 뭐니? 너네 농구할 때 피벗 뭐야? 피벗. 한쪽 발 붙이고서 따따따 하는 거 피벗이잖아. 콤파스가 피벗 하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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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니? 다른 것들은 뭐야? Pivotal. Small changes make a big difference. 조금만 움직였는데 이게 뭐야?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요거예요. 이래니? 어떤 것들은 important 하고 뭐야? 전반적으로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pivotal 하대. 중추적이래. 이게 뭔 말이야? 조금만 변화해도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러니까 구분해 놓은 거잖아 지금. 자, consider. 고려를 한번 해보자. How do components of a car relate to the consumer's purchase decision? 생각을 한번 해보래. 어떻게 두 구성 요소죠? 차에. 차의 두 가지 구성 요소가 relate to. 관련이 되는지. 무엇에? 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죠. 근데 그 두 가지가 뭐야? 바로 타이어랑 내부 실내 디자인이죠. 인테리어 하면 실내죠, 실내. 타이어랑 실내 디자인 두 가지가 어떻게 구매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Which adds 어떠한 것이 more value, 더 많은 가치를 더할까? 평균적으로 그랬을 때 the tires, 타이어가 그렇다 이거예요. 타이어가 바로 뭐야? 자, 우리 important 하다는 것을 A로 잡고요. pivotal이라는 걸 B로 잡았을 때 타이어는 A 쪽이다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가치를 더해주는 건 A야. 차에서 타이어가 진짜 중요하거든. 안전에 있어서. 이 타이어들은요. are essential, 아주 필수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The car's ability. Ability to move. 움직이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필수적이래. And, 그리고 이 타이어들은 또 impact, 영향을 미친대요. 무엇과 무엇 둘 다, both는 and 나오잖아. 안전과 performance, 성능이죠. 둘 다에다가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타이어는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타이어는 A다 이거죠. 그렇지만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do not influence,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디에다가? purchase decisions, 구매 결정에다가. 근데 그 이유가 뭐야? safety standard, 안전 기준이 guarantee, 보장을 하거든. 근데 어떤 것을 보장하냐면은 all tires will be very safe and reliable. 안전 규정이 있어서 보장해요. 뭐를? 모든 타이어가 굉장히 어쨌거나 safe하고 reliable, 믿을만할 거야 라는 걸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구매 결정에 크게 좌우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타이어가 일반적으로 차에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타이어가 어떤 타이어는 삐구고 어떤 타이어는 좋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안전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차들이 타이어가 기준 이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A, important 하다는 거의 특징이지.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얘기하죠. 자, differences in interior features. 차이. 근데 어디에서의 차이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B의 얘기입니다. B의 얘기. 중추적이다. pivotal. 즉 뭐야? pivot이라는 건 조금만 변화해도 크게. 컴파스 같은 거. 조금만 돌려도 확.
조금 돌렸는데 확 변화가 생기잖아. 이게 피벗이라는 얘기예요. 실내의 특징들에서의 그 차이. 자, 근데 우리 주어 끝나기 전에 짝대기 나왔어. 아, 주어 끝나고 짝대기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제껴야 뭐가 보여? 제껴야 뭐가 보여? 동사가 보이잖아. 동사 어디 있어? Likely have. Likely 아마도잖아. 인테리어 특징에서의 이 차이가 아마도 훨씬 더 큰 effect, 요 효과가 있을 거야. 무엇에 대해서? Consumer's buying decision. 이 구매자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을 거야. 뭐가? 이 실내의 특징. 이 실내의 특징이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 나왔네요. 이건 뭔데? Optimal sound system. 최적의 사운드 시스템. Portable technology docks. 이동식 뭐 기기의 거치대. 그리고 number and location of cup holders. 컵홀더의 수와 개수와 위치. 이런 것들.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것들이 오히려 작은 차이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죠. 이게 되지? 무엇과 달리? A와 달리. 자, 4번. 4번이 보기죠. 자, in terms of the overall value of an automobile. Automobile 하면 이게 차잖아, 차, 자동차. 자, in terms of는 무엇의 측면에서죠? 이거 중요하지? 자, 전반적인 가치잖아. 자동차의 전반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은 You can't drive without tires. 타이어 없이 너는 운전할 수 없어. 이게 바로 뭐야? 타이어는 중요하다는 거죠. But, 그렇지만 you can drive. 너는 운전할 수 있어. Without cup holders. 컵홀더라든지 아니면은 이동식 어떤 기기에 딱 없이는 운전할 수 있잖아. 맞죠? 그렇지만 인테리어의 특징이 분명히 더 큰 영향을 가집니다. 어디에 대해서? Purchase decision, 구매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in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로 따지면은 타이어는 important한 거고 인테리어 디자인은 pivotal하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야? important와 pivotal하다라는 개념을 타이어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해서 사례로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